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장소였고 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향락이 만연하였던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며 큰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분쟁과 분열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과 악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리스도가 성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십자가의 삶, 복음적인 삶,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본 게 음행, 두 번째가 형제 간의 법정 소송, 세 번째가 음란한 성적인 문제들, 네 번째가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가 음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제 본 것이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의 권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볼 때도 양극단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게, 좀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로 바라보는 그런 극단적인 시각, 혹은 목회자가 대형교회를 이루고 또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세상적으로 좀 이름이 날려진 그런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 그리고 신뢰할 만한 목회자, 이렇게 우리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라서 그런지 참 이게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뭐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에서 한편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어떤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신뢰하고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는, 구독자도 한 열댓 명밖에 안 되는 이런 그런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유명한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동시에 그리고 뭔가 좀 부유하면서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오히려 나쁜 목사로 취급하기도 하고 가난한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듣지 않으면서 그런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 것처럼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데 이것이 이런 좌우의 극단적인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이고 또 자신의 선택과 행위로 어떤 것이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까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바라보실 때 그 목회자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형태나 행동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중반부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앞에는 출애굽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적용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인간적인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더 큰 사랑, 특별한 은혜 이런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뭔가 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반면에 그런 유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방언을 받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보통 교회에서 좀 걸림돌이 되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없는 분보다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 소위 좀 은혜 받은 분들, 좀 신령한 분들, 기도원에서 좀 소나무 좀 몇 개 뽑으신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신앙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경우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진 성도들에 대하여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과정이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던 네 가지의 은혜를 1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첫 다음 날부터 유월절부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바울은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례받은 것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구름 기둥과 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던 은혜는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이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이것도 해석을 해주시죠. 이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죠.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료, 새로운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곧 우리들과 똑같은 존재, 우리와 같은 신앙적인 과정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열 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된 것을 보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으며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이 줄일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와 포도주의 피와 양식의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쩌면 다수가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다 다녀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5%만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5%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다니고 같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쭉정이가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줄로 생각한 자들, 다른 말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었는가? 네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의 그들의 범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8절에 음행,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10절에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 보고 대신 듣고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명칭하며 스스로들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명예, 쾌락 혹은 때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교회나 혹은 나의 신앙 또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 내 우상이 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이 돈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상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권력과 명예를 주셨다. 바로 영적인 교만함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녀가 혹은 가정이 나의 우상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더니 내 자녀를 이렇게 성공시켜주시고 내 가정을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다 하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 나의 교만함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우린 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제사를 지내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에 그들이 현혹되어서 심각한 우상 숭배를 집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나는 영적으로 섰기 때문에 이 정도 죄쯤은 내가 져도 돼, 내가 이런 술자리에서도 내가 충분히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 이런 음란한 것들은 내가 충분히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습관화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를 몰락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또 견고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회자들이 음란함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죠. 성적으로 타락하여 손가락질 받았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괜찮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를 장악해버리고 그를 몰락시켜버린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의 동일한 문제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의하여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이거 해보십시오, 저거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명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모두에게 욕을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원망, 불평. 출애굽 과정 속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왔던 그들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우리가 사용하는 구절과 본문의 실제 의미는 약간 달라요. 네, 뭐 이게 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여러 사건들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내가 신앙이 좋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함이죠. 그런데 13절에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너희들이 잘해서 온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문맥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용기를 주는 그런 구절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에서의 의미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절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막아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바울의 다른 언어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절대 교만하지 마라. 교만했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음행의 자리에 서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이고 목회자들입니다. 내가 좀 신앙이 좋아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늘 겸손하게. 어제도 제 자랑했는데 오늘도 제 자랑 하나 할게요.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방에 세 개의 문구가 써 있어요.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늘 제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소풍교회 정도 되면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가 충분히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개척교회 목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쓰레기가 입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부목사한테 시킵니다. 저거 좀 치워라. 개척교회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치우죠. 교회의 어떤 일을 볼 때 개척교회 목사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방할 때 부교역자 시켜도 되는데 아, 나 개척교회 목사지 하면서 제가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도 뭐 우리 부교역자들은 저의 시달림에 고통스러워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부교역자 여러분 늘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셨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인정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1세대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여 다 멸망했던 것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우리가 알지만 늘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